고무장갑에 이 손가락 부분을 이용을 해서 또 몇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집에서 뭐 맥주나 아니면 청량음료 같은 거 먹고 나면은 병뚜껑을 따고 나면은 예, 김이 새죠. 자, 한번 따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먹으면 이거 먹고 나서 어느 정도 남았을 때는 예, 예. 그렇죠. 이거 어떻게 버리기도 아깝고. 병은 아까워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김이 새는데 그럴 때는요. 네. 이렇게 채우신 다음에 고무장갑의 손가락 부분은 이렇게 넣으면은 간단하게 김이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어? 야. 와, 이거 뭐 용도가 다양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아이디어 살림법을 보여주신 초스피더 살인요왕 정의의 세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분 좀 말했죠? 네. 매주 실력 있는 예비스타를 배출하고 있는 예비스타 양성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8도에 꼭꼭 숨어있는 제주권을 쏙쏙 발굴하는 코너죠. 스타킹 스타 육성 프로젝터 기와 주영상! 무대가 기어드립니다. 지난주에 하늘나는 네. 비행 소녀들이 이곳 스튜디오 이 꼭대기까지 그야말로 헤집고 다녔는데요. 아, 맞습니다. 스턴트 치어리딩 팀 임팩트의 2승 도전 무대가 오늘 펼쳐집니다. 좋습니다. 이 연승에 도전하는 팀 임팩트를 큰 박수로 말씀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팀답게 아, 엄청나고 너무 놀랐어요. 네. 아, 너무 잘해요. 아, 스타트가 일단 키 이상이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만 여기 두 분이 막 집어 던지는 거 맞죠? 막 왔다 갔다. 날아다녔어. 진짜 날아다녔어요. 사실은 그 제리딩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국내 선수 등록으로 되신 분들이 거의 뭐 100분밖에 안 됩니다. 아. 예,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주역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 박수로 환영해 주고요. 주에 비해서 어딘가 모르게 이제 1승을 달라졌어요. 한 우승 주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방송 후에 대회를 참가했었는데 예. 그 문화부 장관상도 탔어요. 인자상. 자,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현석 자신 있습니까? 네. 저번 주에는 저희가 1승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하고 왔는데 네. 영광스럽게도 저희 팀에게 1승의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도전할 때 정말 1승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네. 아니요, 그냥 네. 요만큼도! 아니요, 아니요. 실패를 두려잡고 꿈을 향해 전진하는 스타트 체리딩 팀 임팩트가 오늘 환상적인 무대!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